얘들아, 손으로 이으면 무엇이 될까? 모양이요, 모양! 야, 그래. 우리, 손으로 모양 만들면 재밌겠다. 다 같이 만들어봐요. 하하하, 좋아. 아유, 부러져. 제발 좀 부러져. 아유, 좀 부러져봐. 봐봐. 아유, 부러져. 아유, 또, 냐냐냐냐. 가만히 있어야 풀어지지. 좀 서운하니까 그러네. 답답해. 풀어줘봐. 잠깐. 아니, 이거는 리본 줄이잖아. 화방술에 있던 건데. 또냐냐냐냐. 몰래 갖고 가서 혼자 놀다가 이렇게 엉켰대요. 야, 너 풀어줘봐. 내가 풀어줄게. 와. 오, 이제 진짜 길다, 길어. 와, 풀렸다. 이건 길어도 너무 길어. 맞아. 아주 긴 손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펌파, 우리 이 손으로 커다란 모양 만들어요. 긴 손으로 커다란 모양을? 아, 그래! 놀이대장 놀이박사 팜팜의 머릿속에 재밌는 놀이가 떠올랐어! 선으로 이어서 모양 만들기!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번호 막대기가 있나요? 네! 좋아요. 지금부터 그 번호대로 선으로 이어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팜팜! 번호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팜팜의 놀이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번호대로 순서대로 이어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궁금해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얘들아, 빨리 선을 이어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끼 끝! 우와! 별이요! 별이 됐어요! 우리가 손을 이어서 별 모양을 만들었어! 여기에 별 모양이 숨어 있었구나? 그런데 별 모양만 숨어 있는 건 아닌데 손을 다르게 또 이어보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알겠어요. 얘들아, 내가 번호를 불러줄게. 1번 소피아. 4번으로 가. 4번? 조엘은 2번으로 가. 아, 알았다. 나는 1번으로 가면 되지? 우와, 1번으로. 밖으로 쭉쭉 연결하면 짜잔, 오각형이 되죠? 우와! 같은 막대기로 선으로 연결하는 순서를 바뀌었더니 다른 모양이 됐네? 우와! 그래, 선을 연결하면 모양이 되지. 그래, 선은 뭐야, 변신을 하지. 변신해라, 선. 난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그치. 너도 선이 변신할 줄 몰랐지? 응? 아니. 응? 너는 내 덕분일 줄은 몰랐다고. 뭐? 생각도 못했지.